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업로드하는 영상이 될것 같은데,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 소개를 들고 왔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짠! 블레스드 문 제품들을 들고 왔습니다. 블레스드 문 제품들 중에서도 립 제품들을 들고 왔어요. 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5개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립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중학교 때는 하루에 하나씩 거의 학교 끝나고 사오는 수준으로 많이 좋아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을 5개나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치즈, 두 번째는 무드 인디고, 세 번째는 러브라이, 네 번째는 아멜리아, 다섯 번째, 문라이트. 이렇게 5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먼저 다 리뷰를 해보긴 할 건데, 첫 번째 번호대로 치즈 색상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으면은, 짠.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제품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 입술에도 발라볼 거고, 이렇게 손목에다가도 발라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손목에다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색깔이에요. 약간 브러쉬 이렇게, 팁은 이렇게 생겼고, 약간 이런 색상이에요. 한번 제 손목에다가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색상입니다. 제가 바르고 있던 입술 색을 지우고 이 친구 치즈 색상을 제 입에다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티슈예요. 자, 이렇게 지웠거든요. 지웠으니까 한번 치즈 색깔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색 되게 예쁘지 않아요? 오늘 5개 다 발라볼 테니까 제일 저한테 어울리는 색이 뭔지 알려주세요. 약간 벨벳? 되게 부드러워요. 바르고 나니까 우선 되게 부드럽고 벨벳인 것 같습니다. 향이 되게 좋아요. 뭔가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 향이긴 한데, 이게 무슨 향이지? 되게 부드러운 향? 되게 부드러운 향이 납니다. 네, 첫 번째는 약간 이런 컬러예요. 이제 두 번째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드 인디고라는 색상이에요. 네. 뭔가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두 번째 무드 인디고를 지금 바로 발라볼게요. 여기 손목에 마찬가지로 발라보겠습니다. 약간 1번이랑 2번이 둘다 전체적으로 가을 네, 어울리는 립 색깔들인 것 같아요. 카메라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끊겼네요. 아무튼 색깔은 이런 색깔이고요. 이제 제 입에다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색깔일 것 같아요. 짠! 확실히 전에 치즈 색상보다는 좀더 진한 것 같죠? 이것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많이 발랐던 색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에요, 이거. 이것도 벨벳 제형입니다. 그래서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벌써 틴트를 제가 두 번이나 지웠잖아요.
전 처음에 아예 바르고 있었던 거랑 치즈 이렇게 두 번 지워서 입술이 벌써 건조해지기 시작했는데 립밤을 안 바르고 발랐는데도 되게 부드럽고 진짜 느낌도 좋고 향은 치즈랑 똑같은 것 같아요. 향은 여전히 부드럽고 은은한 그런 화장품 향이 납니다. 지금 제 옷에 약간 묻을까봐 좀 두렵긴 한데 네. 제가 원래 벨벳을 바르면은 입술에 그러니까 좀 입술이 잘 트는데 아직까지 얘네는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아쉽지만 또 지우고 세 번째 러브라이 색상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정말 웜한 색깔일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손목에다가 먼저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런 색상이고요. 제 입에다가 발라서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색이 진짜 예뻐요. 카메라에 어떻게 담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울로 봤을 때 진짜 예쁘고 지금까지 발랐던 색깔들 중에 약간 보랏빛이 조금 도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이것도 벨벳 제형이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향도 똑같아요. 1번이랑 2번이랑 향도 똑같고요. 제형도 똑같고 진짜 부드러워요. 1번보다 조금 더 진하고 보랏빛이랑 핑크빛이 조금 더 도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1번이 조금 더 연한 느낌. 네, 약간 성숙한 색깔 같아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아쉽지만 이 친구도 지우고 4번 아멜리아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아멜리아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멜리아는 약간 빨간빛? 빨간색인 것 같아요. 레드 계열 색인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군요. 약간 제형이 다른데요? 이거는 벨벳 제형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이것도 제 입술에다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멜리아 이 색상은 벨벳 제형이 아니에요. 이건 약간 글로시한 제형이고요. 그래서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 친구도 진짜 부드럽습니다. 글로시 치고도 완전 부드럽고 벨벳 치고도 완전 부드럽고 완전 이 블레스토먼 틴트들이 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요. 지금까지 바른 것들이 다 부드럽습니다.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약간 이 소리 내는 거 좋아하는데 글로시하네요. 그냥 레드 계열이 아니고 약간 핑크가 섞인 레드 계열인 것 같아요. 완전 레드 덕후들이 꼭 집에 하나씩은 쟁여놓을 것 같은 그런 예쁜 쨍한 색깔? 약간 꽃집에 가면은 장미꽃 팔잖아요. 그 장미꽃 색깔이에요, 지금. 되게 마음에 들어요. 손목이 안 보여드렸네? 아이고, 진짜. 실수. 보이시나요? 아, 제가 손목 방향을 잘못해가지고. 정말 뭔가 보편적으로 많이 쓸 것 같고,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색상이에요. 이 네 개 중에 제일. 그리고 이제 문라이트를 뜯어볼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이게 립 플럼핑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우긴 했는데 이게 제가 틴트를 지금 많이 바르기도 했고 아멜리아가 조금 진했어서 그런지 약간 색이 조금 남아있어요. 아무튼 문라이트를 이 위에다가 발라볼게요. 반짝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되게 반짝반짝하고 글로시한 효과가 있어요. 오, 되게 예쁘다. 어때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다섯 개의 색상을 모두 제 입술과 손목에 발라보았습니다. 진짜 많이 발랐네요, 이렇게 보니까. 먼저 이 틴트들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
그 이유가 뭐냐면 여섯 가지 영양 성분에 오일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망고시드 오일, 뭐 아보카도 오일, 비타민 E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영양 성분을 가진 그런 오일들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다른 립 제품들보다 더 부드럽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문라이트는 입술을 약간 도톰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저처럼 입술이 좀 작은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군요. 되게 다섯 가지 색상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쯤은 나랑 너무 막 안 맞겠지,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색이겠지 싶었는데 다섯 가지 색상 진짜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어느 화장에 해도 진짜 데일리로 하기 정말 좋을 것 같고 특히 몇 번이었지? 죄송해요. 조금 소음이 있죠? 아무튼 손목에는 너무 각도를 이상하게 발라버렸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좋은 제품들 보내주신 블레스드 분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앞으로 겟레디 윗미를 찍으면서도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시 끝났어요.